안녕하세요. 난처사랑입니다. 자, 더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죠. 자, 우리 인간한테도 가장 힘든 달이 8월달입니다. 그리고 우리 식물인 난처. 굉장히 제일 1년 12달 중에 가장 힘든 달이 8월입니다. 그러나 날씨 용쓸 날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. 불과.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화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란 거 있고, 아직도 포토를 뚫지 못하는 거 있고, 약간 들었어도 이렇게 사랑마크처럼 이렇게 약간 나왔어요. 약간 나왔어도 착착 치고 올라오지 못할 때 우리 애라는 애간장 다 태웁니다. 제가 오늘 농사가 잘 되는 신라 한번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지금 하나 이렇게 올해 한 척이 나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이게 아주 눈알 만했어요. 아주 조그만, 아주 조그만, 한 이만했어요. 이만한 거. 이만한 거. 이건 크게 보이네요. 아주 작은 거. 여기서 한 척이 지금 올라왔어요. 안 좋게 사는 거. 좀 치고 올라왔어요. 며칠 사이에 조금 큰것 같아요. 이렇게 쳐가지고, 이렇게. 이게 지금 신라 단엽 복륜입니다. 이렇게 착 치고 벌어지면서, 잎이 벌어지면서, 크는 맛으로 우리가 난초를 배양하는데, 이렇게 애간장 다 태우고 있습니다. 아주 0. 몇 미리 정도, 일주일에 한몇 미리 크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저와 같은 애간장 다 태우고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. 저도 그러고 있는데, 하는 거 있습니다. 신라 단엽 복륜입니다. 이것도 신라 단엽 복륜입니다.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전진촉 두 촉을 분양 받으려다가 요걸 받았어요. 저는 전진촉 안 가져간다. 뿌리도 좀 약하고, 무조건 전진촉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. 난초 뭐야, 밸브가 약간 살찌면서, 가을철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좁쌀만한 신화 하나가 형성되면서, 겨울철에 휴면을 잘 시켜가지고 내년에 한 촉을 보는 걸로. 그래서 우리 난초를 하시는 분들이,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, 난초는 기다립니다,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여러분,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기다려야 돼요. 난초, 어떤 분은 저부터도 그래요. 난초 물 주는 재미로 이렇게 난초를 배양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. 난초사랑 말이 맞습니다. 저도 물 주는 재미로 난초를 배양하다,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그만큼 우리가 난초를 물을 주면서 또 이렇게 기쁨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. 자, 오늘은 신라 단엽 복륜 제가 화분 두개 가지고 아주 빈약한 것입니다. 그러면서 화분 하나하나는 아주 올라올 때 0. 몇 미리씩, 일주일에 한 0.2mm나 3mm 자라는 것 같아요. 0.1mm, 1mm도 안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기르면서 이렇게 또 오늘 또 내일 또 이렇게 와서 점검한다는 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이렇게 우리 애란상을 하실 줄 압니다. 저와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신라가 이게 등록 명명품입니다. 그런데 농사가 제가 잘 된다고 했죠. 농사가 잘 된다는 거는 새끼 잘 치고 무난하다. 그런 대로 배양만 잘하면 무난하다. 그러면서 이제 가격대는 이제 10만 원대 약간 상회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두 쪽이면 한 20만 원 정도, 이렇게 또세 쪽이면 한 30만 원 정도, 이렇게 또 상작, 중작, 하작에 따라 또 다르죠. 그러면서 또 여러분, 사장님들하고 또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의견 교환을 하면서 가격 형성을 조정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단엽 복륜, 신라를 두 화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농사 잘 되는 신라다. 난초 배양이란 박사가 따로 없어요. 자, 난초사랑 그게 무슨 말이냐? 박사가 더잘 기를 거 아닙니까? 맞아요, 맞는데, 난초 여러분, 박사라고 난초 화분 하나도 안 죽이고, 100개면 100개 다안 죽이고 삽니까? 그러면 난초 박사 아닌 사람은 맨 난초 다 죽입니까? 그래서 난초 배양이나 박사가 따로 없다. 바로 그겁니다. 그러면서
너무 물 자주 주지 마시고 분 말라가지고 하루 이틀 늦춰서 이렇게 주시면서 난초 배양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제가 신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. 아 이뻐라. 빠이빠이 난초 사랑입니다.